국민의힘 법사위원 일동입니다. 오늘 2시에 저희도 법사위 상임위원회를 참여하려고 했지만 저희가 요청한 윤호중 위원장의 어떠한 사과도 듣지 못해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부터 국민의힘 법사위원회 성명서를 발표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당당하다면 통화 내역부터 공개하라. 판사 집단 행동 유도는 시도 자체만으로 심각합니다. 김남국 의원이 문제의 통화를 한 것은 날짜와 시간대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7시경 국회 법사위 행정실이었습니다. 당당하다면 해당 시간대의 통화 내역을 스스로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당과 여당 법사위원들도 사안의 중대성, 심각성을 인식하기 바랍니다. 김 의원의 행위는 여론 공작, 선거 공작, 권원 공작에 이어 새로운 공작입니다. 국민의힘은 국회 윤리위 재소는 물론 고발을 위해 다각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 사과가 늦어질수록 여당의 손해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오늘 여당 간사를 통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오후 2시 법사위 전체위에 들어오면 포괄적 유감 표시를 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처사입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요구한 것은 야당 간사 교체 요구, 언론 모독, 보좌진 폄훼 등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 분명한 사과를 요구했음에도 유감 표명 운운하는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입니다. 둘째, 순서도 잘못됐습니다. 잘못한 쪽이 공식 사과하면 그 내용, 적정성, 수위 등을 살펴 수용할지 여부를 상대가 결정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놓고 윤 위원장과 여당은 오늘의 법사위 전체 회의도 마음대로 정해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공수처법 개혁안,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 기능을 경찰로 떠넘기는 국가정보법 등 여당이 마음대로 상정, 처리하기 위한 장에 제1야당을 들러리 세우겠다는 속셈을 감추려 들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할 것은 하루라도 빨리 사과하는 것이 낫습니다.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이 야당 간사를 교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군사 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특히 법사위원장은 제1야당 몫으로 배정됐던 것이 국회의 오랜 전통이어서 이를 안다면 더 겸손한 태도로 법사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윤 위원장은 여야 정쟁에 언론까지 끌어들여 폄훼하고 모독한 것도 심각한 사안입니다. 2020년 12월 2일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